지민님의 페이스 앨범 전곡 리뷰 마지막 곡은 아니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곡인가요? 이 곡하면 이제 한 곡 남는 거 맞나요? 언론이라는 노래로 오늘은 살펴보기로 말씀을 드렸었죠. 영상이 좀 많이 늦은 점 정말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번 주 너무 바빴고 다음 주도 바쁠 것 같은데 4월이 제가 좀 개인 일정이 되게 바쁠 것 같긴 한데 근데 4월에 컴백하는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리뷰 밀린 곡들도 되게 많거든요. 좌우지간 두 곡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이 그 곡이죠? 제가 말씀드린 뭔가 어쿠스틱한 그런 진행에 뭐 편지라는 곡을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느꼈 때는 좀 이런 곡을 바랬었다. 왜냐면 저는 히든 트랙은 들어보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편지를 그때 리뷰할 때 처음 들어봤었고 언론이라는 노래도 사실 완곡은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완곡을 미리 많이 해놓으면 리뷰할 때 뭔가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게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뷰를 하고 나서 좀 이렇게 몰아서 다시 듣는 편이에요. 언론이라는 노래 제가 일단 처음 들었을 때 이거지라는 좀 느낌을 받았던 그런 노래이고 팝 발라드 장르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하루하루 무기력해지는 나날을 보내며 느낀 나만 뒤처 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걱정 등이 혼재된 감정들을 솔직하게 담아있다. 저 봐봐요. 제가 이전 이제 지민님에 대해서 저희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이미 남들보다 한참 앞서가 있는데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런 게 이제 큰 사람이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망한가지 아니 이게 방구석에서 악플이나 다른 애들은 걔는 뭐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느낄 겨레뚝씩 악플만 그냥 정신을 쓰고 있고 뭐 저쪽에 그 얘기는 거기서 했으니까 리뷰니까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직접 당시의 심경을 떠올리며 가사를 완성했고 가사 직접 쓰신 거죠. 잔잔한 피아노 연주에 지민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더해져 곡이 가진 외로움의 정서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참 보면은 이제 아미분들도 좀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리뷰를 하는 가수들 중에서 좀 높은 연령대에 분포가 되어 있는 가수분이 이제 임영웅 가수분이 계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그 두 그룹이 워낙에 좀 월드아이라는 그룹이라 그런지 좀 연령층이 좀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팬덤을 형성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느끼는 게 이 진정성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한 거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가수의 진정성, 진심이라는 게 이 대중, 청자한테 와닿았을 때 그 곡이 또 배가 되는 거거든요.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이나 그 곡의 가치가 또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좋습니다. 곡 설명에도 저 진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노래 한번 들어 보고 지민님의 진정성을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도망치려 했지만 스위치에 잠들고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괜찮은 척하는 내 모습이 심하게 느껴져 또다시 흘러가 나 돌아갈 수 있을까 괜찮다 했었지만 Night 반복되는 Fall Be alright 그럴듯한 변명이잖아 힘이 망가진 걸 똑같은 하루가 어떻게 해야 불 꺼진 밤 하늘 걸어 나 홀로 Bad twilight 노래가 클라이막스로 빌드업 하면서 마지막 사비를 한 번 더 칠 줄 알았는데 그게 없고 2절하고 딱 끝이네요. 페이스오프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지민님의 앨범의 수록곡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2절하고 이렇게 끝나는 느낌의 곡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이번 노래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입니다. 제가 뭐 발라드라는 장르 자체를 팝발라드든 뭐든 간에 그렇게 즐겨 듣진 않는데 이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뭐 세련돼서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저거 맞아요. 이번 노래는 확실하게 그거 하나만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민님의 진심 그리고 지민님의 진정성 정말 잘 느껴집니다. 뭔가 저는 좀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새벽 4시 40분이거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 이 시간대에 만약에 깨어 계신 분이 많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주로 이 시간대에 깨 있어요. 저는 아침에 자는데 그러니까 자랑은 아닌데 이 새벽 감성이잖아요. 새벽 감성하고 되게 잘 맞는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리고 가사를 지민님께서도 그냥 뭐 억측인데요. 새벽에 무드 있을 때 원래 그런 말 많잖아요. 새벽에 노래 잘 나온다 뭐 이런 말씀 어디선가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가사도 새벽에 쓰고 있어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게 확실히 있긴 있어요. 뭔가 새벽에 좀 더 잘 되고 아무래도 조용하고 사람들도 없고 그런 시간대다 보니까 뭔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집중력이 가장 크게 발휘되는 시간대긴 합니다. 새벽 4시 반 이때가 지금 현재 이 노래를 들었던 이 시간대와 굉장히 잘 맞아서 더 지민님의 가사말과 그 진정성이 저한테 더 다가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사 내용이 되게 좀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스타의 이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나는 좀 느낄 수 없는 거, 이게 물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이 가사를 일반 사람들의 시각으로 이해를 해도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노래는 아닌데 저는 좀 그렇게 들어갔어요. 이번 노래는 지민님이 연예인이고 그리고 대스타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스타시잖아요. 좀 그 입장에서 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공연도 못하고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하잖아요. 못했고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정으로 한번 이 가사를 들어가보자 하니까 조금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스타가 돼보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스타가 돼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감정을 완벽하게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냥 배경 지식이나 그런 걸 알고 있었던 뭐 영화를 통해서도 뭐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좀 그런 부분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니까 확실히 지민님의 진정성 자체가 이 보이스에도 확실히 더 느껴진다. 잘 느껴진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했던 게 이런 노래였어요. 맞아요. 제가 지민님 앨범 나오기 전에 페이스 앨범 나올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어쿠스틱한 이런 진행에 곡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기대에 딱 맞는 노래고 이런 노래가 분명히 한 곡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확실히 되게 잘 묻으시죠? 피아노도 있고 어쿠스틱 기타도 있죠. 일렉 기타긴 합니다. 통기타는 아니고 그 어쿠스틱한 일렉 기타와 피아노 연주가 잔잔한 것 같진 않고요. 되게 이것저것 많이 쳐요. 어쨌든 그 연주 사운드와 잘 묻죠. 제가 앞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런 어쿠스틱한 악기가 굉장히 목소리가 잘 묻는 분이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 노래 통해서 느끼지 않았나. 곡적인 전개 자체는 뭐 구성 자체는 뭐 A파트, B파트 이렇게 딱 간략하게 딱 두 가지 파트로 해가지고 뭔가 변주를 주지 않고 A파트, B파트 반복되는 이런 구성이 되어서 1절, 2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곡은 마무리했지만 뭔가 꽉꽉 차있죠. 그게 이제 지민님의 목소리도 꽉꽉 차있는 거고 악기 사운드들도 일렉기타가 혼자서 할 때는 일렉기타가 혼자서 받쳐주고 피아노가 또 혼자 할 때 혼자 해주고 또 둘이 같이 나올 때도 같이 나와주고 이런 부분에서 곡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티가 난다. 악기를 배치를 어떻게 하고 이게 일렉기타로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노래 이제 피아노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일렉기타로 시작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잘 맞아 떨어진 노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노래예요. 그 Face Off라는 노래도 마음에 들고 저 이 노래도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 노래는 진짜 자주 들을 것 같고 뭔가 좀 힘 받고 싶을 때 이런 뭐 상황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축 처지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 약간 또 충곤증도 좀 있어요. 개인 일정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 잠 더 안 자고 그랬으면은 제가 하루 평균 3-4시간 자는데 한 뭐 2-3시간 잤으면은 하루에 영상 하나 정도 계속 올릴 수 있었을 텐데 화수목에 못 올렸었잖아요 영상. 뭐 그런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시간 지나서 뭐 그런 생각은 뭐합니까. 그런 후회의 감정으로 지금 시간대 이 노래를 듣고 이번 주말에 영상 10개 올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되는 노래이지 않나 뭐 개소리 한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마지막으로 노래 잘하시죠? 노래 잘하십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노래 못하신 분 아니라고. 노래 되게 잘하시고 되게 잘 묻는다는 게 이번 곡을 통해서도 그 진가가 여지 드러나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방탄소년단 지민이 아니고 그냥 신인 가수 지민이 이번 앨범을 통해서 이렇게 발매를 했고 이 노래가 또 그 수록곡 중에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빛이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중들이 관심을 이 가수 누구지? 노래 잘하네? 그리고 진정성도 있네? 이런 감정을 분명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방탄소년단이 그 큰 타이틀 안에 있고 워낙 유명한 상태에서 그 노래를 냈기 때문에 아니 꽉하게 보는 거예요. 노래 잘하십니다. 노래 잘하시고 이 정도 하면은요 무조건 주목받고요 무조건 여러 평론가들한테서도 올해 주목해야 되는 신인 이런 식으로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이번 페이스 앨범에서 제일 많이 플레이할 것 같은 노래는 저는 이 노래인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석도 해보고 싶고 다시 들으면서 그리고 위로 죠. 노래라는 게 뭡니까? 가수의 진정성도 진정성인데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듣는 게 대부분 이제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이고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좀 대표적인 곡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고 마지막 곡이자 이제 페이스 앨범의 전곡 리뷰 결국 하게 됐는데 마지막 곡을 통해서 그 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뵐 수 있는 시간 다시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